이제 피크 잡는 방법을 배웠으니, 자, 왼손에 대해서 한 가지만 더 배워보도록 할게요. 피크를 잡은 상태에서 기타줄을 연주를 하게 되면, 이렇게 소리가 나게 되는데, 소리가 나는 원리는 이 통이 있고, 줄이 흔들려서 울림이 발생을 하게 됩니다. 자, 그럼 자기의 왼손 있죠, 왼손. 왼손을 요 기타줄, 넥이라고 하는 요 기타줄 위에 아주 살짝 종이 올려놓듯 올려서 오른손을 연주해보면 소리가 없어지죠. 그냥 없이 치면 이렇게 울림이 있어서 소리가 나는데 그 울림 자체를 없게 합니다. 살짝 올려서 이렇게 소리를 없애줍니다. 얘를 뭐라고 부를 거냐면 뮤트라고 부를 거예요. TV에서 음소거 혹은 조용히 이 버튼을 누르면 소리가 없어지는 것처럼 왼손을 살짝 올려서 기타를 연주했을 때 소리를 없애는 이 사운드를 뮤트라고 합니다. 이걸 나중에 연주에 사용을 해요. 이런 식으로. 뮤트를 잘 기억을 해주시면 됩니다. 자, 이어서 이제 오른손을 연주하는 이름을 스트로크라고 불러요. 스트로크. 스트라이크 아니고 스트로크. 자, 그럼 말 그대로 내리는 스트로크는 다운 스트로크라고 하고요. 올리는 스트로크는 업 스트로크라고 해요. 그래서 다운 스트로크, 업 스트로크 한번 해볼까요? 자, 왼손을 먼저 뮤트를 하고 다운 스트로크를 네번 해볼게요. 하나, 둘, 셋, 넷. 다시 한번더 준비. 하나, 둘, 셋, 넷. 빰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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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네. 그럼 이번에는 업 스트로크를 해볼게요. 네 번. 준비. 하나, 둘, 셋, 넷. 빰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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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빰. 자, 한 번만 더. 하나, 둘, 셋, 넷. 빰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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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빰. 네, 좋습니다. 그러면 약 1분간 다운 스트로크랑 업 스트로크를 잠시 연습해 보도록 할게요. 왼손에 뮤트를 한 상태에서 다운과 업을 해주는데, 뭔가, 뮤트를 하긴 했는데, 이런 소리가 나면 틀린 거예요. 아주 살짝 올려서 음정이 아예 없게 하는 게 뮤트 스트로크입니다. 한번 연습을 해 보시고요. 연주할 때, 오른손 스트로크 연습을 할때 주의점은 여기 6번 줄과 1번 줄이 전체가 다 연주가 돼야 된다는 거예요, 전체. 6번 줄만 맞고 빠져나가는 게 아니고, 1번 줄만 맞고 빠져나가는 게 아니라, 6줄이 연주가 되고, 오른손도 6줄을 다칠수 있도록 집중을 해줘야 돼요. 자, 그럼 여기서 한 가지만 더 체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. 오른팔의 위치인데요. 자, 오른팔이 팔꿈치를 이쪽으로 올려놓고, 기타의 동그란 부분이 있어요. 동그란 바디에 이렇게 동그랗게 파인 부분. 여기를 사운드 홀이라고 하는데 이 동그란 부분 근처에서 연주를 해주셔야 돼요. 내렸다가 올렸다가 내렸다가 올렸다가. 짠짠짠짠짠짠짠. 자, 그래서 스트로크를 먼저 한번 연습해 보도록 하겠습니다.